안녕하세요. 늘 보고 싶은 늘보 아저씨의 친절한 종이접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백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보시면은 엄청 날개랑 꼬리랑 예쁘게 잘 접었어요. 한번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. 우선 색종이 준비를 해주시고요. 바깥에 이 바깥쪽 이 색깔이 이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할 때는 이 뒤쪽이 원하는 색깔이 가게 네. 뒤쪽 이 뒤쪽 면이 원하는 색깔로 되게 이렇게 놓고 접어주세요. 우선 반을 먼저 접어주시고요. 다시 펴주시고 또 반대쪽 다른 쪽도 반으로 또 같이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핀 다음에 또 대각선으로 해서 세모가 되게 다시 접어주세요. 세모가 되게 접어주시고 다시 핀 다음에 안 접혀있는 쪽을 세모로 또 다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세모가 되게 접어주시고 이 세모가 된 접힌 곳에서 이쪽 네. 접혀있는 네모 아까 접었던 선에 이쪽을 접으면서 이쪽 면이 펴지게 여기는 접히고 이쪽을 가운데 선을 접으면서 이쪽을 눌러서 접을 수 있게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 안에 손을 넣어서 이쪽을 이렇게 접으면서 네, 이쪽에 접히기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이제 이 아래쪽 이렇게 구멍에 뚫려있는 이쪽은 그냥 온전한 데고 이 아래쪽이 세모 삐죽하게 되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세모가 되게 여기다가 펴주시고 이제 한 장을 펴서 한 장을 펴서 이 안쪽으로 넣어서 주시고요. 이제 뒤로 돌려서 이번에는 이 위쪽으로 되게 세모가 되게 이쪽으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을 잘 맞춰서 펴주시고 이제 한 장 안쪽으로 이제 이 접혔던 쪽이 이쪽으로 펴지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안으로 접히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이쪽 선이 세워지고
저 안쪽이 튀어나와서 몸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뒤에 종이가 있어서 이 종이 때문에 끝까지 잘 안 잡히거든요. 안쪽을 바깥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던 선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어주시고 얼굴도 꼬리를 만들어줄 건데, 꼬리는 이 선, 이쪽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시고,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 한쪽 접었던 곳이 이쪽에 손을 넣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시고 한 번 더 접었던 거를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. 이 기준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다가 이쪽 종이를 수평이 되게
있습니다. 그러면은 또 다음에도 다른 신기한 종이접기로 만나뵐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